토지 가격인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개별주택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가격 역전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한 동네. 토지 면적이 234제곱미터인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토지 공시가격은 4억 1천만 원.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3억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이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가격보다 높은 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 두 부서가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게 심해지면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성 불일치 사례는 4만 5천여 호, 가격 역전 현상 사례는 14만 8천여 호등총 19만여 호가 있습니다. 도내 개별 주택이 50여만 호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19만여 호를 직접 검증해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통해 특성 불일치와 가격 역전 현상을 정비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뭐 특히 이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직접 여기서도 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는 1차 점검을 끝낸 후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 부동산 자문을 요청할 경우 직접 검증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 QTV 최창순입니다.